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은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그 중에서도 자산관리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 것인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집을 짓듯이 은퇴 설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짓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땅에다가 집을 짓느냐, 지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간단한 지반, 그 지반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은 일단 뭐니뭐니 해도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은퇴 이후의 삶을 아무래도 태풍같이 이런 위험이 다가왔을 때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인생에 위험이 닥쳤을 때 나는 보험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보장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장 기간 정말 중요하죠. 보장의 폭도 중요하고요. 80세 만기다. 그러면 81세부터는 사실 감기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보장 기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입원비, 수술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보험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 전화번호 정도는 외워두시는 거, 그게 바로 보험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위에 연금을 한층 한층 쌓는 다층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꾼 퇴직연금, 그리고 많이들 가입하신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그리고 지금은 주택연금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그런 연금들을 한층 한층 쌓아서 이 쌓은 연금들을 과연 나는 언제서부터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집을 짓듯 은퇴 설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땅, 집안의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기둥을 세울 때 첫 번째는 주식이라는 기둥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과연 주식 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에서 꼬박꼬박 배당을 잘 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내 팔자가 바뀌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은 월세 받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거죠. 주식과 부동산은 가장 좋은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당받는 주식, 월세받는 부동산으로 기둥을 세우시는 게 어떨지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에 지붕을 얹어야 되는데요. 그 지붕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산과 그리고 혹시 나에게 있는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산부채 현황표를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산부채 현황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자산부채 현황표도 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와서 돈이 나가죠.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인데요. 기업과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계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A4 용지 한 장을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돈이 들어오는 것, 오른쪽에는 돈이 나가는 것을 할목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돈은 여러 곳으로 들어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한 곳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 수입은 어떤 거, 그리고 그 수입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현금 흐름표에 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 현금 흐름표를 반으로 접어서 오른쪽에는 지출에 대한 목록을 정해야 되는데, 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 있습니다. 고정지출은 매달 매달
빠짐없이 나가는 돈이 고정지출이라고 한다면 변동지출은 돈을 썼는데 자꾸 기억이 나서 아 내가 속상한 지출들을 변동지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출들 좀 줄여나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잡지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돈을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 지출들이 있습니다. 새어나가는 지출들이죠. 그 지출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생각하는 것이 한층 한층 집을 짓듯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험으로 그리고 연금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표와 자산국제 현황표로 집을 짓듯이 집을 지었다면 굴뚝을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 연기가 잘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기가 잘 빠져나가는 굴뚝은 바로 세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세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세금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많이 떼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집을 짓듯이 은퇴 자산관리 전략의 기초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때요? 이렇게 집이 완성됐는데요. 이 집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부터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산관리 전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